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이 가버린 남자 마랑입니다. 하이 볼.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기계 체조라고 하면 역도 다음에 가장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다. 와, 저 마찬가지로 왔어요. 체조 선수들 당기는 거 잘하니까. 전 국가대표 출신이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핸디캡을 드리고 대결하는 겁니다. 체조라고 했을 때 무슨 종목 있죠? 제 이거 주 종목인데 평행봉. 아, 평행봉. 네. 와, 이거 직접 보니까 텐션이 장난이 아니네. 있어? 일반인 분들 이거 하려고 플란체랑, 그렇지? 네, 그렇죠. 와, 와. 오, 여기도 플란체죠? 그 다음에, 우와!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가시면 제가 빼드릴게요. 치우세요. 네. 자, 저는 이런 움직이는 거 잘 낙하채거든요. 오씨, 아. 오. 우와. 누가 봐도 체조 선수분들이 이길 수 있는 주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핸디캡 이겁니다. 어, 네. 오. 자, 이제 풀업 대결입니다. 심판분께서 네. 하나 하면은 같이 당기고 어, 네. 둘 하면 같이 당기고 진짜 지는 사람 처참하게 지는 거죠. 홍창이세 능자. 아, 뭐야? 오. 야. 오! 야! 어? 출발! 하나. 어, 쉽죠? 둘. 쉽죠? 넷. 아, 쉬워요. 넷. 쉽죠? 다섯. 쉽죠? 여섯. 일곱. 쉽죠? 일곱. 진짜 지는 사람 처참하게 지는 거죠. 탈라. 풀어. 그래. 그 다음 부분은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새벽반 고고싱 영상 때 제가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이 두 명에서 이렇게 밀어도. 이 하얀선 뒤로 두 발이 나가게 되면 지는 거. 아. 시작. 빨리 밀어 빨리. 본인 하고 싶다고 한 거야. 빨리 밀어 시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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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운동해. 자존심. 아, 죽었어. 자, 가자. 아, 다시 나왔다. 나왔다. 자, 아, 간다. 최선수들은 광배에 직업하는구나. 미기 대결 마랑 승리! 야! 저희 마랑TV에서 처음 도전해본 릴레이 경주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저기 풀업에서 시작하는데 매달린 상태로 네. 다섯 번입니다.
5번. 5번 하자마자 여기 따라오셔서 밧줄 땅에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이 하얀선 바깥으로 떨어지시고 땅에 보면 올라가서 이렇게 저기까지 와가지고 트램펄린 트램펄린에서 그 뒤돌기 두 바퀴 그 다음에 저쪽 내려가서 안마에서 옆으로 그렇죠, 옆으로 해서 한 바퀴 돌고 네. 자 여기서 도마 점프해서 도마 저 점프한 그 상태로 바로 와서 저기 철봉 딱 찍는 순간 터치다운 키가 안 닿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내가 유리한 겁니다 다 왔다. 굉장히 멍청하게 나온 것 같은데 실수를 많이 했는데 과연 누가 이겼는지 심판님 네 오늘의 승자는 뽕샷 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 아, 엄청 역시나 체조 선수네요 체조 선수와 마랑의 대결 체조 선수 뽕샷님 승리 제가 항상 존경하던 마랑님이랑 해서 저는 기분이 좋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프로 선수들과 대결을 약속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뽕창인생의 임창도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로바 빨라 그래 동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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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